육군항공학교가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 회전익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육군 첨단 항공전력인 아파치와 소형 무장헬기 등 최신 헬기가 시민들에게 공개됐는데 현장을 조다니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항공학교가 민관군, 산학연 항공 분야 관계자들과 함께 2023 한국 회전익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논산시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육군의 무기체계를 체험할 수 있는 안보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 육군항공학교장은 항공전력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항공전력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회전익 항공기는 군사적으로 미래 전투수행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사회 경제적으로는 교통, 물류,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도 혁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군문화와 밀접한 논산의 특성을 소개하며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말했습니다. 군수산업을 통해서 우리 군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논산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항공우주산업과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등 18개 업체가 참여해 40여 개의 첨단 항공 분야 장비 전시와 군과 민간 등에서 운영 중인 8개 기종의 헬기가 전시됐습니다. 장소 또한 논산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만큼 지역 주민을 초청해 육군 항공전력을 소개하고 아파치와 소형 무장헬기 등 최신 헬기를 직접 보고 만지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보는 게 아니라서 보니까 좀 신기해하고 좀 타는 데 있어서 좀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우선 둘러보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멋있네요. 되게 육군 관련돼서 이런 무기체계도 보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거 타봐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논산 와서 너무 좋아요. 잘 즐기다 갈게요. 육군항공학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대군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육군항공전력과 무기체계 발전을 통해 핵심 전력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